미끄러져. 여보세요? 여보세요? 응. 네, 구경고 씨? 누구십니까? 네, 저 PD입니다. 알고 있지. 네, 저 지금 집 앞인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구경고 씨 집 앞입니다. 왜? 촬영해야죠, 오늘. 촬영하는 날인데. 아, 내가 가면 되죠. 여기로 왜 와? 아, 오늘 이 코로나19 이 현재 상황에서 나 혼자 논다 컨셉으로 촬영 오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아, 아유, 자, 마이크 받으시고. 잠깐만. 엄마, 네. 빨리 야, 이거 좀 봐, 잠깐만. 저 장갑 갖고 장갑 갖고. 잠깐만 와서 이거 봐. 일단은 잠깐 들어오기 전에 네. 이거 체크 먼저. 위생 아까 팩이 안 보이는데 어디 갔어? 됐어요? 오케이. 어 네. 됐고 합격. 그럼 일단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우리 집은 애들이 많아서 이거 자 좀 골고루. 이거 물 아니에요 물? 아이고 소독약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장갑 끼세요. 아 장갑까지 껴요? 장갑. 촬영 내내 이거 장갑 껴야 돼 장갑. 아 이거 하루 종일 끼고 있으라고요? 어 잠깐 우리 저 잠깐만 카메라맨님 이쪽으로 오세요. 카메라맨님 감독님도 일단 소독 먼저 하고. 오케이 합격. 자 이거 뒤에만 조금만 뒤에 뒤로 돌아요. 뒤로 자 됐고 장갑 끼세요. 장갑 형 이거 촬영을 장갑을 끼고 촬영을 해요? 지금 사태인지라 코로나19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이제 장갑 끼시고 천천히 들어오시면 됩니다. 천천히. 뭐 보다시피 학교를 못 가니까 애들 케어도 좀 하고 또 가끔 이제 일 생기면 밖에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집에 있습니다. 수업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방에는 큰아들 위에 딸 세 명은 요 다락에 있고 막내 밑에 돼 있고. 수업하고 있어? 네. 여기. 문 닫죠. 자, 수업 중이라 나가서 나가서. 지금 이 친구가 중학교 3학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 거야.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는데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야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외고를 가고 싶은데 지금 수업을 못 듣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안 그래도 그런데 막 수업 받을 때 왔다 갔다 하면. 자, 이 공간은 이제 다락입니다. 저희 집 다락인데 뻥 뚫려 있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세 명 여기 이 금남의 집.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싶은데 막 꽃 보러도 못 가고 좀 그게 바다도 가고 싶었는데 애들이랑 또 안 되니까 못 가가지고 항상 같이 놀러 갔었는데 그게 조금 아쉬워. 확진자입니다 저는. 확진자. 저 한 10kg 정도 찍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격리 중. 옷이 자가격리 중. 옷이 자가. 맞는 게 없어서 옷이 자가격리 중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운동해야 된다. 안 그래도 조금 살은 빼야 될 것 같다. 불편한 게 좀 있어가지고 살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 없었으면 좋겠지. 아니 아빠가 자 그럼 몇 개씩 하고 들어갈까? 100개씩. 어? 100개씩. 100개. 너 할 수 있나? 네. 네. 됐어. 아, 하루만. 네? 학교 안 가고 맨날 집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 아니, 학교 안 가고 가고 싶어? 네, 학교가 더 나아요. 친구들 만나고 싶어서? 네. 선생님도 보고 싶고, 선생님 별로 보고 싶지 않아?
네, 그거. 저런도 오늘 첫 번째예요. 어, 처음이에요? 아빠 운동 안 해요? 집에 있으면서? 네. 학교 가고 싶은 거예요. 아빠 왔어요? 네. 다 했어요. 몇 번 했어요? 100번. 100번. 더욱 한 300번 하고 해야지. 너 맨날 몇 번이야? 엄마가 왜 뭐만 하고 있어? 나 좀 이제 쉴게 오늘 좀. 그럼 왜 쉬어? 애들 밥 준비해야지. 아기야 이따가 하면 되잖아. 아, 이따가 장바라고 와야지. 어? 장바 와야지 밥을 하지. 먼저. 돈가스 할 거 사가지고 오세요. 돈가스? 뭔 돈가스? 그냥 집에 있는 거 먹어. 이따가 다시 먹게 식빵 하나 하고 오이랑 돈가스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오늘 이제. 가끔 저도 음식을 하니까 간식도 하고 점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오늘 또 엄마가 중간에 일이 있어서 뭐 바쁘다고 하니까 점심 제가 준비를 해야 돼. 네, 소감수다 나 혼자 논다 특집. 아 요즘에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또 그래서 고민이 있죠. 그럴 때마다 아 오늘 뭐 해 먹지? 그런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즐겁고 신나고 맛있게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은 또 밥을 먹을 때 국물이 뜨끈한 국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같이 요리 못하는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국이 있습니다. 그 요리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김치국입니다. 김치국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김치가 필요하겠죠? 김치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일단 배추가 있어야겠죠. 배추는 어디서 날까요? 씨를 사서 땅에 심고 배추를 길러야겠죠? 그러려면 일단 땅이 있어야 되니까 저는 땅이 없는데 그러느니 그냥 돈으로 김치를 사는 게 편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돈을 벌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가수니까 음악을 열심히 만들고요. 그리고 공연도 열심히 하고요. 방송 출연도 열심히 해서 김치를 샀습니다. 잘 익었네요. 자, 물이 보글보글 끓으면 이 맛있는 김치를 그냥 물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끝! 두부! 파 이런 거 사서 같이 넣어주시면 더 맛있는 김치국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김치국이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 맛있는 김치국을 자 바라보면서 또 해야 할 우리의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래를 불러야 돼요. 자, 잘 듣고 따라해 주세요. 김치국, 김치국, 김치국. 김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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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국. 이제 반찬이 있어야겠죠? 김치국이 시원하고 칼칼한 맛이 나니까 계란말이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계란말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계란말이를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또 돈을 한번 벌어볼까요? 저는 가수니까 음악을 열심히 만들고요. 그리고 공연도 열심히 하고요. 방송 출연도 열심히 해서 계란을 샀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조금 더 벌어서 파와 소금도 샀습니다. 와! 계란말이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렇게 잘게 썰어준 파를 자 다음 또 바늘하기 위해서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니까 네, 적당하게 마지막으로 음악에 맞춰서 열심히 저어줍니다. 예. 재료들 잘 섞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계란말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후라이팬에 기름을 잘 둘러주시고 준비한 재료를 부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한 번에 붓는 게 아니고 얇게 해서 그리고 여기서 불을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익게 달라붙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다가 조금 남아있을 때 다시 한쪽으로 잡아 당기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나머지 계란을 부어줍니다. 여기서 다 붙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도 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요리 초보자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계란말이가 앞뒤로 잘 익었으면 또 여기서 옆구리를 살짝 세워서 익혀주세요. 네,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노릇노릇, 파릇파릇. 와, 진짜 맛있겠는데? 자, 드디어 맛있는 계란말이가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 아까 전에도 했었는데 바로 노래 부르기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돼요. 시작! 계란말이 계란말이 계란말이요 계란말이 계란말이 계란말이요 계란말이 계란말이 계란말이요 계란말이 계란말이 계란말이요. 네, 이제 밥을 해야겠네요. 밥을 하려면 여러분 아시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이제 저희가 돈을 벌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가수니까 음악을 열심히 만들고요, 공연도 열심히 하고요, 방송 출연도 열심히 해서 이 맛있는 즉석밥을 샀습니다. 우! 그럼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죠. 노래를 해야죠. 저희가 또 즐겁게. 잘 듣고 따라해 주세요.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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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네,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조금 뭔가 아쉽죠? 아, 이럴 때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카레라이스입니다. 어떻게 만들죠? 네, 맞습니다. 이제 다 아시죠?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네, 이제 다 됐으니까 또 빠질 수 없죠. 카레라이스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레라이스, 카레라이스, 카레라이스. 오, 오, 카레라이스. 드디어 현배 밥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집에 혼자 계시다고 너무 그냥 식사 때우지 마시고 저처럼 즐겁게 요리하셔서 맛있게 식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네, 김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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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국. 계란말이 계란말이 계란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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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말이 계란말이 계란말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가버린 꿈속에 상처만 애달퍼라 못 잊어 아시 우 아니 누가 장구 쌤 아니 예 마수다만 아니 안녕하세요 아니 주 선생님! 눌멍. 잠깐. 좀 멀찍이상. 자, 손. 아, 이 사람들 참. 저 감독님도. 손. 아, 이제. 자, 무사. 아이고, 들어왕도 이미 다 떨어집세, 양. 자, 들어옵소. 들어옵소. 2m 안에 오면 나 이거 수압을 구다양. 거딱이 오지 마라 그래. 거기서 이제 걸을 말은 걸 없어 봤는데. 걔는 뭐 어떤 하면 될 것 같고. 혼자 노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해서 왔어요. 아, 나 혼자 어떤 노람 신고해네. 그러면 예. 요즘 애들이 노는 방식으로. 그러면 어떤 놀면 될 것 같고. 다 준비해 왔죠. 아, 다 준비해 와서. 아이 그럼 경영 돌아보게 마시고 한번. 자, 물병 세우기에 도전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책상들에 딱 대끼면 야이가 딱 서에 막 사맛이. 그 저 너튜브인가 거부는 세웁디다게 세울 때까지 하는 거다.
어디 뭐 나갈 일수가 이거나 형 회합지. 자, 포크다 형. 자, 하나, 둘, 셋. 아니. 이거, 자, 하나, 둘, 셋. 이거 한번 해. 세울 때까지 헛구다 해. 몇 시간이 걸려도 해. 감독님, 집 가지 맙세요. 오늘이야. 하나, 둘, 셋. 아휴. 야! 아이고. 야, 세웠다. 아, 아이고. 진짜. 야, 이거 양 당 떨어져. 이런 땐 양. 떨코를 먼거 먹어줘서 됩니다. 이거 자, 항상 이거 과정되는 양 이거 초콜릿 또. 아, 아이고, 야, 성공했죠. 네. 자, 두 번째 챌린지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하는 건가 하면 양 이 종이 컵이 두 개 있수다. 두 개 0이신디. 퍼형 버름하면 야이가 형 나와근에 이래형 털어지게 이출커랜 맛이. 아니. 이거. 꿈쩍도 아니지. 오호, 나오면 나옴수다. 야이가 나옴수다. 걔도 양 속에서 나옴수다. 근데 야이가 형 나왕 절에 가사 됐던데 지금 그게 될 것 같네. 야, 나 이거 한 시간 째신디 순보땅 안 될 거라. 야, 이거 진짜 되는 거? 아니 작가님이랑 작가님이 해방되면 하고 안 하면 이거 하지 마랑 다른 거 해야지. 이거 데리고 간 게 없어 이거. 아니 난 못할거라 이거. 야? 아니 이거 다들 하던데. 아니 이거 안 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 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나 되면 오늘 나 저 출연이 안 받을 거야. 출연이 안 받을 거 진짜. 오케이 콜. 아니 이거 되지도 않는 걸 말이지 이걸. 예. 해봅시다 이거. 아니 이거 손을 잡아가라고. 제 마음이죠. 아니 제 마음이 아니고 한번 해보세요. 한 번은. 네. 이게 날아갈 것 같으니까. 네. 자. 밥하기 안 되지. 밥하기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 그냥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잠깐 이거 안 되는 거야. 아, 오늘은 토스트. 예. 네. 뭐 베이컨하고 이제 계란 프라이를 넣어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만들어 먹는 토스트인데 우리 애들이 이거 많이 좋아해요. 이 사실 자주 해주실 편이신가요? 자주 해주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이제 집에 있을 때는 뭐 합니다. 그러게요. 자주 해주면 좋은데 그런 모습을 많이 못 봤네요. 아니 본인 얘기로는 뭐 가끔 해준다고 하긴 하는데. 가끔. 맞아요. 가끔. 오늘 사정된 모습인가요? 한 번씩 작정해서 하면 잘해요. 아 작정해서 하면. 작정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지 작정해서 하면 잘해요. 하루에 한 끼라도 좀 나가서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내려오라! 은비! 은비! 내려와 다! 용아! 간식 먹고 갖고 가 너네! 또 갈 것만큼 이제 점심 먹고 해야 되니까 적당히 드시자. 평소에는 아빠가 막 집에 많이 못 들어오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빨리 들어오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가족이랑 다 같이 있는 시간이 좀 많아져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초등학생까지는 혼자서 수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옆에서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수업 자체가 선생님은 올려주시지만 애들은 거의 이해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반드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요. 온라인 계약은. 원래 저희는 비디오를 켜고 하는데 전에 오빠 컴퓨터로 했을 때 그거는 카메라가 없어서 카메라를 못 켜고 했었을 때 그때 친구들이랑 채팅하면서 놀았어요. 선생님 이제부터는 딴짓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메인은 아까 얘기했던 돈가스 그리고 오이무침. 학교에 보면 급식소에는 영양사 선생님도 있고 이 딱 그때 이 체크를 하잖아요. 영양들. 오늘 뭐 그 정도까지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채소 그리고 고기 좀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편식 못하게. 우리는 이 잔반이라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다 먹습니다. 워낙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만약에 편식하면 밥을 안 줍니다. 저녁밥을 굶깁니다. 다 먹을 때까지. 불만은 가지고 있지만 불평을 못합니다. 집에서는 독재적인 곳이기 때문에. 아니 생각해봐봐. 다섯 명을 키우려면 그 정도의 고집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권력을 내세우지 않겠어. 그 다섯 명 다 들어준다면 엄마 아빠 죽어요. 없죠. 단 한 번도 없죠.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서로 더 대화 많이 하고 뭐 평소 같으면 학교 갈 시간에 그냥 더 자주 마주 볼 수 있는 거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아, 그 코로나 19 때문에 이제 더 가족들이랑 자주 있게 되면서 가족들하고 더 친밀해진 것 같기도 해요. 야, 용인 너 키 엄청 커 버렸다. 야, 이제 아빠랑 똑같아진데? 자, 아? 나가. 잘 먹겠습니다. 작년 한 해 같이 먹은 숫자보다 코로나 때문에 한 두 달 정도 먹은 우리 가족 다 모여서 먹은 날이 더 많아. 그죠? 좋은 거야 뭐. 가족 다 모였으니까 당연히 좋은 거고. 나쁜 거는 엄마가 나쁘겠지. 그릇이 한꺼번에 막 밀려드니까. 아빠, 내 사랑을 좀 잡은 것 같아. 어머. 와, 너무 맛있어. 친구 날 봐봐. 이건 아빠 사랑이 죽을 땅에 똑같아. 응.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학교에 가가지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학교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고 싶고 선생님이랑도 직접 만나서 인사해보고 싶어요. 네, 오늘은 바닷가에 있는 아주 좋은 네. 경치 좋은 곳에 나와서 저의 사랑하는 동생들 8586을 모셨습니다. 네. 와. 저희를 또 부르셨어요. 네. 아, 이 정도면 방구정이죠? 방구정이죠. 저희가 시상식 때 상을 받고 야, 이 정도면은 우리 여기 방구정 아니냐. 곧 고정이 되겠다라는 저의 이제 야심찬 포부를 저희끼리 얘기를 했는데 그 언젠간 고정이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 8586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 오늘은 특집으로 네. 그거를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걸로 해갖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라디오를 좀 하고 싶다. 우리가 왜냐면 비주얼적으로는 좀 안 되는 애들이라서 저희가 라디오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오늘 그걸 현배 형님이 저희가 이뤄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오늘 또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라디오를 한번 우리가 네.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그러면 게스트로 8586을 모셨으니까 네. 게스트로
자격이 있는지 네. 한번 제가 역량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MC 역량 테스트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해주십시오. 그동안 8586이 네. 딱 소감수다에 나와서 네. 노래도 만들고 연기도 하고 뭐 굳은 일 다 했잖아요. 네. 부르면 부르는 대로 와주고. 그죠, 그죠. 원래는 노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네. 노래하고 랩하고요. 어. 네. 그러면 자기가 네. 자신 있는 그런 노래 한 곡씩 아니면 랩 한 구절씩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그 바다 앞에 또 이렇게 좋은 호텔 안에서 또 와서 하니까 남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유명한 곡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짝 모르시는 곡들 중에서 그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라는 곡이 있어요. 내 곁에 있는 그대 모습을 보면서 oh, 사랑에 빠진 나의 마음을 알았네.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 자꾸만 가슴이 떨려 오 그대여 오늘 밤 이대로 단둘이 그대와 있고만 싶어요. 네, 이런 곡인데 아, 지금 약간 이,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아침대라서 제가 목이 덜 풀렸네요. 예, 덜 풀린 게 이 정도라고요? 아, 아무튼 갑자기 이 노래가 하고 싶었어요. 아, 예. 지금 자 그럼 바로 네. 또 이제 86은 했으니까 이제 네. 85에 랩을 한번. 원래 래퍼들은 이렇게 무반주에 랩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전 좋아하는데. 형님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영어도 된다라는 걸 좀 어필을 하고 싶어서 네네. 영어 랩을. 제가 옛날에 그 지기펠라즈라는 크루에서 활동할 때 단체곡에 영어로 랩을 한 게 있는데 그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Guess it is in a representative of Jiggies. Homies keep asking me why do you believe it? Why put it down like spam messages stop but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가사 까먹은 거죠? 네. 아 정말 바로 86. 네. 우사 씨도 그렇고 JD 씨도 그렇고 정말 진짜 뛰어난 실력. 아 저는 알죠. 그러면 자신들의 노래 네. 노래가 있다면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우리 노래 스파티. 스파티가 그렇죠? 스파티라는 노래는 제주도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었거든요. 제주도에서 뮤직비디오를 찍고 제주도에서 작업을 했고 네, 그 노래를 저희가 제일 애착이 가고 제일 좋아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8586의 스파티 들어보시겠습니다. Let's go! 하루 온종일 너와 같이 난 birthday 오늘만 기다렸어 날아갈 것만 같아 We're gonna party We're gonna party 네, 아 스파티 정말 좋습니다. 아 뮤직비디오가 정말 제주도와 네. 잘 어울리는 그러면 이제 다음 코너 네.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또 라디오의 꽃 하면 네. 시청자 연결 아니겠습니까? 어? 아, 지금 되나요? 어, 그럼요. 오, 역시 제주 방송 네. 짱이다. 어, 문자가 왔습니다. 아~ 문자가 왔습니다. 사연이 왔습니다. 아, 예. 네, 네, 네. 저는 10월에 출산 예정인 임산부인데요. 오. 태교에 좋은 음악 추천 부탁드려요. 태교에 좋은 음악. 네. 태교는 저희가 이제 8586으로도 활동을 하지만 각자 또 솔로로도 활동을 하거든요. 네네. 태교 음악은 제가 JD 씨 음악을 좀 추천을 하고 싶네요. JD 씨 음악 중에 또 뭐가 있나요? 제 그 노래 중에서 아름답고 아름다워서 아름다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목이 네. 되게 특이하네요. 네, 아름답고 노래가 정말 아름답고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그 노래가. 처음에 나오는 그 플루트 소리가 있어요. 그 음악을 들으면 정말 태교에 너무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네. 네. 어떤 날엔 예쁘고 또 어떤 날엔 귀엽고 그 눈빛 미소, you know. 멀리 찾지 않아도 두근대는 소리가 들려요. 두근대는 소리가 들려요. 눈을 떠요. 예.
얘기한 게 너무 끼어맞춰. 제주도의 밤하늘 네, 뭐 이런 노래입니다. 네. 임산부한테 딱 맞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그쵸. 태교 음악으로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사연 네. 한번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회사에 새로 입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사무실에 네. 정말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분을 발견했네요. 그 분을 정말 마음에 담아두고 지금 두 달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짝사랑 느낌인데 이건 바로 이거는 딱 생각이 난다. 저는 이 노래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제 노래 중에 네. 그 땅내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땅내 스타일이라는 노래. 그 노래 좋죠.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네, 땅내 스타일. 땅내 스타일. 막 공연 다닐 때 항상 넣는 그 노래예요. 땅 내 스타일 네. 이하예요? 아니요. 땅 내 스타일. 오빤 땅 내 스타일. 날 처음 보고 느껴졌어. 다른 애들과는 조금 달라. 머릿결부터 beautiful 눈코 섹시한 입가 보도개까지 대충 입고 나와도 돼. 너만 있으면 난 I don't care. That's right. Oh. 자 눈앞에 아른거려 목이 잠긴 채로 전화하고픈 여자 가로수길을 너와 내가 걸어갈 때 모든 남자들이 너만 모두 다 쳐다볼 때 내 어깨는 으쓱 남자라면 다 이 남새 기분 좋지만 행동은 좀 자연스럽게 하려 하지만 미소를 숨길 수가 없네 그런 여자 for real 딱 내 스타일. 아, 이 노래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형 노래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이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랩을 연습을 하셔서 직접 들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큰 그 멋있지 않을까요? 진짜 실제로 이 노래를 제 노래를 MR을 가져가서 제가 연습을 해서 프로포즈를 했던 네,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성공했나요? 네,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 발리에서 이민을 가지고 발리에서 지금 둘이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찾아볼 수는 없네요. 네. 관리로 떠났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벌써 네. 이제 벌써 라디오 네. 끝날 시간이에요. 좀 아쉽죠. 네. 많은 걸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네. 저희가 뭐 개인기도 있고 좀 많은 걸 저희는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저희는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더 보고 싶으시면은 제주 MBC 라디오에서 저희를 섭외해 주시는 걸로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네. 또 우리 방송국 분들한테 라디오 뭐 이렇게 제작진 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이거 분명히 보실 거예요. 네. 그분들한테 아 우리 8586의 매력은 이거다. 우리를 섭외해 달라 하는 그런 어필의 시간, 홍보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시간은 딱 5초입니다. 5초에 어떻게 저희가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8586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챌린지 강창부의 먹방. 이게 저 걷는데 달고나 만드는 거냄새. 달고나 뭘로 만드는 맛이? 그럼 지금부터 내가 재료를 소개할 거야. 커피 한 스푼, 설탕 한 스푼, 떳떳한 물, 요게 하고 요 배로, 그리고 지비신 요거하고 요 젓는 거. 마지막에 피는 게 요게 우유. 영해근에 지금 만들 거예. 자, 만들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커피를 이렇게 넣습니다. 설탕 이렇게 넣고 그 다음은 숟가락으로 적기만 하면 된대 맛이. 2000번 적은에 야이가 물이 안 되고 나중에 죽된대니까 죽된대. 에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아이고 심하지. 잠깐 소풍 좀 사러 갔다 올게. 아니 뭐 사러 간다고 하지? 아이 그럼 카메라만 내버려둬. 아이고 예 혼자 갔다 오면서 갔다 오면서 아 가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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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뭔 줄 알아 수강 삼촌 자동으로 막 젖어주는 거 젖어주는 거 그냥 이거야 이거 볼게요 이거 몹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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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야 이거 몹사 이거 다 돼요 다 돼요 이거 다 됐다니까 이거 아 아이고 아이고 왔수광 아이고 아 나 이거 양 젖째 누나 이거 몹사 이거 된 이야 이거 기가 막히지 않을까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있어 이거 양 비울 때 양 솔솔 비워야 되는 거 맞지 솔솔 달고나 완성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맛인지 야이가 입속에 들어왔네 한번 감장도란 이게 덜크름하고 씁쓸름한 게 그냥 과추도라면 신게 맛이 야 삼촌들 집에서 양 이거 한번 해봅서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코로나 때문에 한가해진 당신 저어라 네 번째, 요즘 아이들은 춤신 춤왕 따라하기. 저 나이는 영예도 나도 막 신세대우다. 방탄소년단. 불타오르네. 아 나도 옛날은 놀았수다 놀아서 젊은 때는. 연동 나이트이신 때 나 거기 가네 저 동메달 따네 나 저 화장지도 따고 개수다기 무사하게 춤하면 강춤이다 강춤 에 형 에 서울은 야 감독님 이거 보난 이거 헌사름인지 이름은 헌사름이 그건 안 다가 춤을 딱 해 그냥 직컴에 그러면 저 틀리게 옷도 틀리게 입으면 됩주게 그냥 저근에 하나 딱 만들어라 그냥 딱 하는 걸로 합주게 불타오르네 오르네